네, 썬데이 기타 시작합니다. MX산. 이게 오토큐. 얘 오토 와우인데, 왜 이렇게 계속 예전 그 오토 와우 그 Q 값 지정되어 있던 그 와우가 생각나는지, 오토 와우만 보면 뭔가 트라우마가 좀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MX산 이 녀석은요, Q 값도 있고요, 밴드, 뭐, 디케이도 있고, 블렌드도 있고, 레이트도 이런 거 보니까요, 손맛에 의한 좀 좌지우지한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조금 무겁네요. 아, 역시, 와우는 다 무거운 것인가, 왜? 아, 630g. 야, 얘는 진짜 무겁다. 그냥 와우네, 와우. 약간 아쉬운데, 그래도, 네, 오토 와우의 그 발을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오토 와우 큐값. 네, 사운드 들어보면서 썬데이 기타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이펙터와 옷을 깔맞춤을 하신 지하 양의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고 계셨나 보네요. 아니요. 어쩌다 보니, 네. 아우. 오토큐! 우리 한몇주 전에 오토 와우 비스무리한 거 했었었어요. 그 오토 와우가 아닌 게 판명났죠. 그렇죠. 예, 그거는 와우가 아니었던 걸로. 와우를 유지하는 어떤 새로운 이펙터였고, 그냥 그 와우의 이건 위상, 그 주파수 때만 나왔었죠, 얘는. 얘는 좀그 손맛에 따라 Q 값도 시 이제, 변화는 그리고 Q 값도 정할 수 있고, 이제 뭐, 모듈레이션이 돼요. 네네네. 이게 뭐, 빠바바바바바. 그런 거죠. 그 엔빌로프 터치 필터, 필터, 터치 와우 뭐뭐 뭐 네. 이런 비슷한 거. 그래서 더 여과도 좀 많이 있고요. 좀더 펑키하고 좀더좀 뭔가 재밌는 네. 그런 이펙터가 될것 같습니다. MXR 이펙터 오토큐 엔벨롭 필터. 엔벨롭 필터가 와우죠. 와우죠 네, 뭐. 와우란 얘기죠. 얘는요. 어디 뭐 디케이 컨트롤 여기 있잖아요. 우선 노브가 되게 많아요. 병호쌤이 노브 많은 거 되게 싫어하는데 얘는 뭐 그렇게 뭐막 복잡한 노브들은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냥 직관적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네임의 노브들입니다. 보통 이 디케이 컨트롤을 통해서 이펙팅이 언제 들어왔다가 나갈 것인지까지도 조절할 수 있게끔 좀 세분화된 노브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볼륨은요, 그냥 전체적인 볼륨 양이고요. Q 값 정하는 거고요. 이게 레인지, 뭐 이펙팅이 될 건지 안될 건지와 주파수 영역대를 조절하는 거고요. 디케이는 아까 말했듯이 이펙팅이 언제 들어왔다 나갈 것인지 뭐 디케이로 값으로 정하면 되고요. 블렌드는 이제 엔벨롭 필터와 그 오토 와우와 이런 거를 섞어주는 믹싱 역할이고요. 레이트는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 그 간격, 스피드 스피드 조절하는 저하게,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이제 토그 스위치 같이 로우, 미드, 하이 그냥 같이요. 그냥 스위치네요. 네. 로우, 미드, 하이 세 가지로 주파수대를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엔벨롭 필터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브가 많고 좀 뭔가 큼지막하고 뭔가 사운드 좋을 것 같은데 가격대가 15만 9천 원이에요. 그렇죠. 판매가가 26만 8천 원인데요. 거의 10만 원이 빠졌어요. 네, 기분 좋은 가격 버즈비에서 10만 원 빠진 가격으로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소리를 들어보면서 엔벨롭 필터 뭐 Q 값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팬더웨이 있죠? 자, 가보겠습니다. 이거 로우로 갈까요? 예, 뭐 로우로 로우부터 갈게요. 합시다. 네네네. 갈게요. 네. 자, 오우. 볼륨값 0으로 했는데요. 이게 그냥 다 0이 아니라 그냥 디폴트 같은 0이에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볼륨값이 조정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자, Q값 조정해볼게요. 아, Q값을 다 뺀다고 해서 이 이펙팅이 없는 게 없어진다니까. 아니네요.
아니요, 그냥 그 와우의 강도 조절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레인지요. 어, 레인지 다 하면 이 패팅이 아예 안 걸려요. 걸려 있는 거죠. 아, 계속, 걸려 있는데 계속. 주파수대가 네. 위에 네, 있는 위에만 거네. 있는 아, 위에서 걸려 있는 거구나. 낮추면 아래음. 저음에서 걸리니까 이게 더 한 가운데쯤 너무 딱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케이 와우가 좀 길게 먹겠죠. 뒤쪽에 좀 빠지겠죠. 이거 앞에 굉장히 짧게 아우 아 와우가 네. 치고 빠져요. 좀 뒤에 있는 게 낫죠. 자 블렌드 와우 소리가 엄청 레이트 빠보 오 와우의 발 속도예요 여러분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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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미들과 그러니까 어, 로우 미드 하이 이거 이제 주파수 좀 네. 알아볼게요. 미드입니다. 하이 자 여기에서 우리 TS9을 잠깐 네 잠깐 밟아보시죠. 이게 확실한 이펙팅이 확 먹으니까 네. 진짜 사운드 변화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심한 그런 뭐 디스토션이나 뭐 그런 심심한 플랫한 그런 사운드에 제 변화 가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좀 뒤쪽으로 갈까요? 네. 와 세기에 따라서 또 큰 값 먹는 게 와우. 혼자 너무 재밌으신 거죠? 진짜 혼자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네, 아 예 이렇게 안 멈추니까 계속 하죠. 네. 오 재밌는 거야. 재밌죠. 자 그러면 뭐 그렇게 의미는 없죠. 어쨌든 이펙팅의 양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마샬에 한번 네. 가볼게요. 지금 그대로 TS9 걸려 있고요. 로우로 갈게요. 오. 여기서 TS9 뺄게요.
오토 와우지. 네, 그렇죠. 네. 이게 뭔가 밟는 그런 손맛, 그런 손의 강도로 와우를 네. 하는데. 이게 진짜 느낌이 어우 좋대요. 자, 느낌이 진짜 좋네요. 보통 옛날에 오토와우 굉장히 한창 많이 썼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한동안 조금 오토와우보다는 아날로그 와우 그냥 발로 밟는 와우를 또 다시 선호하게 되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발로 밟는 와우 안 써도 네, 될 네. 만큼 좀 워낙 또 음악적인 폭도 넓어지고 네. 다양성들이 많아져서 오토바이를 또 찾는 분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네. 그 와중에 얘가 좀 가격대도 약간 낮고 네. 보통 오토바이 20 얼마 정도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15만 원대로 네. 이런 거를 좀 톤메이킹도 되면서 네, 좋네요. 이거 보통 두세 개 달려 있어요, 노브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두세 개로 하면 너무 그 기능이 너무 적어요. 그냥, 그냥 와우를 밟냐 뛰냐 이거밖에 조절을 못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톤 조절도 안 되고 이거는 여섯 개쯤 있으니까 좋다 이거. 그렇죠, 그렇죠. 네,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노브, 그러니까 이펙트 노브 없는 걸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이펙터에 따라서 노브가 많으면 좋다. 좋다. 아, 그렇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뭐야 사운드 메이킹적인 거니까 네. 내가 많이 만질 수 있는 EQ적인 면이 많으면 좋은 거니까 네. 네. 내 개성을 또 만들 수도 있고요. 주파수별로. 이 뭐. 간단히 뭐 사용 방법을 알려주면 천천히 그러니까 살살부터 세게 쳐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피킹의 강도에 따라서 네. 와우가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네. 거고 뭐 로우로 놨을 때는 이렇고 하이에 놨을 때는 확 밟고 말고 미드에 놨을 때는 한 반쯤 밟겠죠. 그쵸. 뭐 이 정도입니다. 예. 네. 네. 손맛을 잘 쓰셔야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네. 뭐. 그래서 뭐 앞에다 너무 디스토션을 너무 걸면은 네. 차, 이걸 또 뭐 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뭉개지니까. 적당히 거세 갖고 딱 하시면 아주 멋진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사운드 자체가 봐봐. 이 상태에서 볼륨을 좀 키면 좀 그 내가 손에 친 강도에 따라서 이제 커지잖아요. 임팩트가 예. 더 있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사운드가 좀 더 명료하게 좀 크게 전달될 예. 수 있으니까 예. 좀 더 그 좀 튀어나오는 그런 사운드. 어우 좋다. 그러니까 리듬 따위에서 진짜 좋은 거야. 그렇죠.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딜레이를 한번 걸어볼게요. 되게 좋네요. 네, 좋죠. 그 내 솔로 파트가 딱 생겼어. 밴드 연주하다가 네. 이럴 때 와우 밟고 있지 말고 네. 그냥 앞 무대 앞으로 나가서 발풀이 하니까 네. 앞으로 나가가지고 앞으로 솔로잉 네. 멋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 깨끗하고 소리. 이게 딜레이랑도 되게 잘 먹네요. 예. 뭔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러면은 한 줄평 네. 예, 생각해 주시고요.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 이게 크랩앱의 큐존 오토와우 그러네. 아 이거 딱 걸렸네. 이게 큐존 오토와우가 아니었었어 네. 그때 큐존입니다. 큐존. 그냥 큐존이에요. 큐존. 그 큐값 존에서만 네. 이제 해당되는. 네. 아 참나. 예, 그 개에 대한. 한 줄평 주셨는데요. 네, 효빵님
리뷰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좀 사기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리뷰를 보는 이유죠. 와우 없는 거 어려워하는 초보자들에게 어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좀 비싸네요. 진짜 와우를 사고 말지. 심지어 요즘 10만 원 초반에도 와우가 나오니까요 하시면서 한줄평으로 정가를 못 받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은근히 뭔가 네. 디스 뭐 약간의 네. 디스가 약간의. 좀 아닌 디스, 아, 디스 아닌 디스를 네. 효빵님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한 줄평 주시죠. 예, 오토 와우지만 오토로 되진 않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 있죠. 네. 근데 제가 반대 뒤집어서 개살구는 빛이 좋아야 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딱 봐서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그럼 좋은 거라는 네, 네. 게 얘한테는 네. 통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펙트 빈도수에 따라서 점수를 줘야 돼요. 빈도수도 있는데 아 가격도 네. 나는 오토와운데 네. 그 엠빌로피스터가 옛날에 제가 했던 거랑 또 얘가 또 훨씬 이게 훨씬 더 진보됐어요. 난 이거 좋아요. 케이크 와인 몇 대 몇? 8.5 7.0 이야 난 사운드 이펙팅에 점수를 좀 많이 줬어요. 그리고 저는, 가격 가성비 저는 다 근데 이게 하루 종일 켜놓는 게 아니라 아 그렇지 그렇지 빈도수가 없고 이것도 너무 많이 쓰면 또 안 쓰면 못해 식상하죠. 금방 식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오토는 이름이지 오토로 되는 거 아닙니다. 손을 탑재한 오토와 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 네. 네. 자 그러면은 정말 엠빌로 필터다운 그런 오토 큐를 만나본 것 같네요. 네 가격도 착하고 한 번쯤은 오토와우 써보시면서 좀 손맛의 그런 연습에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별난 이펙터 이펙터라기보다는 좀 별난 기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와 함께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